제가 한 24개월 지났나요? 어떤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. 이렇게 모르는 전화인데 전화가 걸려왔어요. 개척교회 목사들은 모르는 전화를 좋아합니다. 이게 뭐 또 도와주게 건지 뭐 아니면 새신자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. 강은도 목사님이세요? 아, 네, 그렇습니다. 혹시 고향이 부산이십니까? 예. 혹시 어릴 때 전포동 살지 않았나요? 예. 혹시 국민학교를 어디 다니지 않아요? 예.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이게 그 기독교 방송에서는 비방용이라 말을 못 하겠는데 갑자기 쌍욕을 하더니 은도야 이러는 거예요. 아까까지 높임말 쓰다가 누구세요? 그랬더니 친구?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. 날 반장이었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시절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. 인간의 역사라고 기억이라고 하는 게 다 왜곡돼 있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편집증적 게 있잖아요. 왜 좀 저한테 드러낸 시간이었어요. 왜냐면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몸이 되게 아팠습니다.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둘째 고모가 간호사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오더니 막 우시면서 혹시 엄마 없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근데 본능적으로 알잖아요. 아, 엄마가 아프구나. 이제 놀라지 마세요. 어머니 아직 살아계십니다. 아이고. 이제 오늘도 통화했어요. 오면서 통화했어요. 어머니. 그런데 이제 어머니 계속 이제 한 3, 4년을 누워 계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도로 나으시고 회복이 되신 거죠. 회복은 됐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약봉지 이제 붙잡고 이렇게 이제 사시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되게 부끄러운 일이 많았고 좀 너무 섣불리 이렇게 좀 애 어른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알려주는 연락 이렇게 하면 아예 엄마는 뭐 아버지 아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제 몸으로 이제 쳐맞으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버티곤 했었죠.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기질이 뭐 이렇게 아주 계획적이진 않거든요. 좀 피도 좀 극단적인 피인데 학교를 갔는데 용의 검사를 하는 거예요. 용의 검사를. 그때는 용의 검사, 막 손톱 검사도 하고 심지어 남학생들은 속옷 검사도 했었어요. 근데 그날 기억나는데 그 양말이 조금 많이 이제 개방형이었거든요. 많이. 빵꾸가 아니라, 이렇게, 뭐, 아니, 그냥 아주 개방형. 그냥 이렇게. 슬리퍼를 오픈마인드. 오픈마인드 형이었는데, 옆에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짝꿍이었던 거예요.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, 굉장히 놀렸던 기억이 나가지고, 너무 다급한 마음에.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놈을 이제 밑으로 이제 집어내려고 하면 얘가 올라가고. 그게 좀 그게 찌질해가지고요.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. 이렇게 양말 보면 좀 집착하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작년에도 양말 이제 할인할 때 한 50켤레인가 이렇게 샀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다 짱 박아놓고 집에 짱 박아놓고 이제 아내한테 들켜가지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. 이제 목회 그만둘 생각이냐.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. 양말 장사할 거냐. 그 찌질함이 아직도 제 안에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연락이 와서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아 우리 초등학교 카톡방이 있대요. 저 몰랐죠. 근데 거기에 누가 제 설교 영상을 올린 거예요. 근데 이게 우리가 알던 그 찌질한 놈이 맞냐. 근데 절반은 맞다 그러고 절반은 아니라 그러고 이제 찬반 양론이 있다. 지가 반장이라 대표로 전화를 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쓸데없이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. 근데 굳이 안 와도 되는데. 그래서 제가 이제 1, 2, 3부 때 예배 드릴 텐데, 3부 때 오겠다는 거예요. 근데 오면 좀 일찍 와야 되잖아요. 아, 이 녀석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좀 예의도 있어야 되는데, 막 뒤에서부터 이미 소리가 들려. 맞네. 이러고 또 아니라 그러고. 아, 그날 설교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, 정신을 설교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만났는데, 여학생 3명이 왔고, 남학생이 1명이 온 거예요. 그 반장이라는 친구는 근데 아무리 여학생들 봐도 뭐 세월을 뭐 얼굴로 맞았는지 뭐 잘 모르겠고 다 이모 같고 그래 막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 기억하고 비슷하게 네가 되게 어두웠다.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좀 조숙하잖아요. 어릴 때 그러면 막 걱정하고 아우 운도 저 잘 되면 좋을 텐데 막 울기도 어렸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한 저 동창이 손을 잡더니 잘 커서 고맙다고. 그런데 이제 여학생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. 네가 어둡긴 했지만 되게 좀 개구진 데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재밌는 모습이 있었다. 아 그날 딱 가고 났는데 아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.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렇게 전포동에 찌질했던 놈을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하신 손길이 아까 우리 목사님 이제 사사기 얘기했는데 사사기에 저랑 비슷한 애가 좀 많거든요. 기도원이라는 친구도 있고
그 내가 여호와의 큰 용사다,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랬더니 딱 본적이 나오잖아요. 자기가 우리 집안 그냥 망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찌질한 놈이 접니다. 저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.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 과거의 그림이 있기에 오늘 겸손히 살 수 있는 거고, 그 과거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얼마나 찌질했냐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, 여전히 그 찌질함이 있어서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한 게 많이 있지만, 그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이 찌질함의 소망, 그 꿈꾸는 거룩함 있기에 오늘도 여전히 그 정직하게 그 찌질함을 고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마음껏 찌질합시다. 주님이 그날까지 능히 온전히 하실 거니까요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. 성경에 나온 사람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위대하심을 담보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우리의 그 찌질함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. 하나님 마음껏 이해해 주십시오.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우리 강원도 목사님께서 네. 우리 또 청년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그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점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. 그런 청년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걸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희망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있는 케이스 다 얘기하면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요. 저부터 시작해서 다생야에서 네. 다생야에서 작년까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 아들하고 동갑인 거예요. 얘가 너무 무력증에 빠져 있어가지고 뭐 힘들어한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애도 그랬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죠. 근데 이번에 이제 봄에 신방을 갔어요. 봄이 한 늦봄 거의 여름쯤이었죠. 학기가 끝났는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. 근데 과 수석을 한 거예요. 근데 너무 반전이 있었잖아요.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거든요. 선생님 그런 시간이 있어요. 그런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. 그리고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발견하는 순간 사람은 진짜 변하거든요.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보면 예배드린 태도에서 아 제가 지난주에 기적이 있었구나 표정이 딱 바뀌어요.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사 때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났던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서 목사하면서 대안학교 하고 있거든요. 그 친구는 뭐 새롭게 와서도 나왔었는데요. 엄마가 4명이나 있었다고요. 수많은 근데 그걸 그 어려운 걸 공동체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. 이 친구.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거기에서 그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. 평가하거나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그 아이 속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길 바라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. 기적의 역사는 어디느냐.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. 거기에서 받아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는 또 엄청난 시너지를 나타내게 되었거든요. 이런 이야기들은 차고 넘치죠.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교회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. 아멘. 네.